1월 2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의료법인 여덕의료재단 증평병원 및 증평요양병원은 지난 11일 장학기금 100만 원을 증평군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어 조금이라도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증평에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증평에 소외된 계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될까 해서 조그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평은 의료 낙후 지역으로서 그동안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지난해 6월 52개 병상 증평병원과 같은 해 9월에는 192개 병상 증평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지난달 게이트 전신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해서 또 업무상 오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현관에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게이트처럼 생긴 그 부분에 잠깐 서 있으면 한 15초 정도 분무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바이러스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예방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서. 한편 증평병원 및 증평요양병원은 올해 국가보훈 위탁 지정 병원과 산재 지정 병원, 국가 건강검진 지정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극복과 시민들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희망버스, 마음톡톡버스 시승식을 갖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음톡톡버스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시간, 장소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대전시가 마련한 심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고, 그로써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마음톡톡버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정신건강 검진과 심층 상담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쉽지 않은 취약 대상을 두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음톡톡버스입니다. 마음톡톡버스는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등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순천시는 해룡면 주민자치회 위원 30명 위촉을 시작으로 24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기본 교육을 실시했고, 읍면동별 추첨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추첨을 거쳐 총 616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향후 임원 선출과 분과 구성을 마무리하고 마을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